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어이, 어이.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청장님하고는 뭐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저희가 여기 가게 오픈한 지가 지금 10년째인데 청장님 오시면 뭐 다 잘 드시죠. 약초 쟁반도 잘 드시고. 너무 놀라셨나 봐. 계속 보고 계시네. 늘 보면 뭐 열심히 하시고 또 구민들한테도 뭐 잘 하시는 것 같고 여기 419 거리 그 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뭐 지역 그 상인들하고 뭐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상인들이나 구민들이 그냥 막 구청장님한테 막 따지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좀 곤혹스럽죠, 뭐 구청장님도. 그런데도 끝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웃으시면서 대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죠. 뭐 깜짝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 이거 임금이 먹는 건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떤 음식? 이게 어떤 음식인가요? 저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약초 요리 중에서는 최고 요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버섯류와 뽕류와 이게 몸에 좋다는 뭐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약초. 약초입니다. 이 약초가 전부 제천에서 충북 제천에서 나온 약초인데 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전부 제천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양적으로 아주 좋은 최고의 요리가 바로 이. 놀라셨죠? 네. 직접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거 전부 잣, 은행, 버섯. 아니 강북구 제일 좋은 요리는 청장님이 제일 많이 드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이 영상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또 화답을 해주셔야겠죠. 일단 가서 결제는 하시더라도 일단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직접 갑자기 최고의 요리 대보명가의 최고의 버섯 요리 버섯 소고기 전골 요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신감 갖고 최고의 인기 좋은 제품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제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감 갖고 이거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결제는 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네, 한번 직접 드셔보시죠. 네, 직접 조미는 어떻게 이렇게 샤브샤브 있으면 한번 거세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호하는 야채를 이렇게 채소를 올려서 여기다가 올려서 올려서 싸 먹으면. 네, 여기 싸먹 이것도 넣고 싸먹고 같이 싸먹고 뽕잎에다가 이렇게 넣고 버섯도 넣고 처음 보는 음식을 또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찍어서 지금 먹습니까? 먹어야죠. 드셔야죠. 네, 어떻습니까? 영양 만점. 이 맛이랑 향이 향이 다르잖아. 각종 살아있는 버섯들 전부 생버섯들입니다. 이거 얼리지 않는 생버섯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 하면서 식당가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거리에서 보면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설로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신설로 그죠. 또 이렇게 색다른 맛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또 맛집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샤브샤브 이걸 먹고 나니까 우리 전체 강북구에 있는 모든 식당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겪고 계신다. 이런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북구 소상공인 그리고 식당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기고 다시 예전 우리 대한민국 강북구에 활달했던 그런 식당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렵더라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 강북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쏟아 부었겠습니다. 식당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식당 화이팅! 종업원 화이팅! 네, 오늘 너무 솔직히 좀 약했어요. 그죠?
아, 저는 셌어요. 아, 셌어요? 아, 정말요? 네. 표정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제일 약했던 것 같은데. 제일 약했는데. 제일 약했는데요. 셌어요. 네. 예. 사실 뭐 초심을 들여다 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초심보다는 이미 네. 뭐 삼선하시 분께 무슨 10년 전 과거의 초심을 잃겠습니까? 당장 앞에 있는 2년만이라도 네. 반환점에 있는 민선 7기의 2년만이라도 더 마무리를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그동안 반성해 오신 것도 있고 하니 네. 어떤 정책을 펼치시겠다 우리 국민분들께 남은 네. 2년간의 약속과 다짐. 네. 솔직하고 네. 진정성 있게 네.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죠. 네. 단 진정성이 없다면 제가 바로 펀치가 날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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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가 종을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쳐서 진정 강북구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3회시 들어가겠습니다. 박. 박겸수 청장인 제가 겸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수. 수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행정을 끝없이 펼치겠습니다. 맞으세요? 와, 그거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아. 30초 만에 준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영 씨를? 제가 꼭 박겸수가 된 거 같아요. 네. 그래. 저는 강혜진 기자입니다. 아, 네네네네. 네. 어떠셨어요? 서정 기자는? 저는 오늘 그 강북구를 기존에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제 청장님이랑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 강북구의 속속들이를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예,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강북구가 발전할 일이 더 많습니다. 네. 네. 앞서 뭐 지적한 부분이 뭐 서울시와 같이 해야 될 일도 네. 많고 네. 강북구 네.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행정을 펼쳐 나가실 거라 믿고요. 네. 또 희망찬 강북, 도약의 강북을 위해서 우리 구민과 함께 손잡고 발로 뛰는 박겸수 청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강북구민 네. 화이팅! 네. 네. 네.